안녕하세요. 현일쇼 보고 디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구형 핸드폰을 한번 보내볼 건데요. 가능하겠지만 준비용으로는 전동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아, 참고로 전동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구형 핸드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형 핸드폰들은 다들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뜯깁니다. 그냥 손톱 같은 걸로 계속 뜯기는데 이렇게 너무 빡세게 붙여 있을 때는 손톱 다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컷하면 이렇게 뜯깁니다. 이 상태에서 뜯어줄 건데 드라이버 비트를 십자 밑으로 가고요. 그냥 여기 있는 나사를 풀면 돼요.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나사만 다 풀면 돼요. 근데 보이는 나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다 우선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사를 풀 때 나사가 세게 조여져 있으면 핸드폰이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꼭 잡고 풀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이게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이 틈을 벌려서 열어줄게요. 이런 거 십자 드라이버 얇은 거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우선 살짝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타협해서 위로 조심조심 안 부서지게 올리면 됩니다. 안테나 있는 곳으로 안테나 부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초반 이게 처음 뜯는 게 아니라서 좀 락킹이 풀려있네요. 처음에 뜯으면 되게 셉니다. 이거 락킹 뜯어주고 이 상태에서 기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드라이버로 몇몇 나사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자, 우선 기판을 드러내기 위해 나사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히트싱크 여기에 여기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사가 되게 작으니까 분실하면 답도 없습니다. 아, 물론 나사 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줬으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케이블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 빠질게요. 저는 이거 먼저 빼는 편입니다. 이 안테나 케이블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 땡겨서 뽑아주고, 그 SD카드 유심 그런 거 빼주고, 이 안에 디스플레이 같은 거 빼주고, 그리고 전면 카메라 이건 모르겠고, 이것도 뽑아주고, 더 분해할 게 없으면은 이게 들릴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오, 얘도 들리는구나. 그냥 이 히트싱크를 올려주면 돼요. 위로. 그러면 아까 썸머패드 같은 게 붙은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건 코어의 발열을 잡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조심조심 게임보드를 드러내면 분해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거 뒤에 코어가 있네요. 코어는 대략 이렇게 생겼고, 이 밑에까지는 분해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조립은 분해 옆이죠. 다시 꽂아주면 됩니다. 넣어줄 때 이렇게 선 같은 게 깔리거든요. 이게 선 같은 게 깔리면은 안 되니까. 자, 됐고. 초반에 풀었던 검은색 나사. 이거를 위에 히트싱크 없는데 이거 먼저 쫄게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 모양을 다 맞춰서 꽂아야 됩니다. 나사 되게 작네. 나사가 작아서 이거 분리실 위험이 있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 검은 부분을 여기 방열판에 잡고서 넣어주면 됩니다.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방열판이 휘어요. 이게 어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모양 정상적으로 잡혔으면 꾹 누르고 조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심 케이블, 디스플레이 케이블, 카메라, 뭐 정신을 모를 케이블 등도 꽂아주고, 이거 초반에 있던 카메라 그거, 근데 이것도 이러면 잘 들어가고요. 이게 꽂는 게 안테나까지 꽂는 게 힘든데 잘 맞춰서 조심해서 꽂으면 됩니다. 되게 빡빡하네. 이거를 이렇게 꽂으면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덮으면 되는데, 케이스가 이게 안테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안테나가 있는 게 정확하게 이게 안테나가 이 접점으로, 여기 있는 접점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참고하면 되고, 안테나 선 꽂는 거 되게 빡세니까 이거, 그리고 잘못하다 부서질 수도 있어요. 안테나 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대참사. 뭐 그 정도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에 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주의해야 될 거, 카메라에 먼지가 들어가면 카메라 화질에 문제가 생겨요. 직접적으로 먼지가 껴서 뭐 되게 흐릿흐릿해질 수도 있으니까 먼지 제거하고 덮어야 됩니다. 눌러주고 튜브 분해하듯이 그냥 다 눌러주고 나사들을 하나씩 조립해주면 됩니다. 나사는 기본적으로 별 다릴 거 없이 그냥
나사를 다 조여줬는데 나사 잃어버린 게 중간에 있을 뻔했는데 조심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배터리 꽂고 이거 덮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작되는 편도 아니라서 굳이 배터리 꽂을 필요는 없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형 핸드폰을 분해하고 재조립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메인보드 교체할 때 많이 분해를 해야 되죠. 그때 이런 영상 보면 참고하기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